자가 저 영우 방송 선구자 방송에 김성태 이 소도둑놈 임 김성자 가로 열고 경자 그 본래 이름은 김성태인데 호적상의 이름은 이제 재수 있으라고 금덕을 무렵에 이름을 바꾼 것이 김경태로 바꿨어요. 그래서 김성태나 김경태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틀림없이 그 지가 그 방송에서 연출한 유튜브에 그게 그놈이 나타날 있을 것이다. 아, 왜? 그게가, 비상구니까, 그게 이제 급하니까, 또 그게 사는 척 쇼를 할 것이다. 하는, 가설하에, 짐작하에, 그쪽을 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진작에 알아놨죠. 그 집을 이제 안연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놈이 능청스럽고, 거짓말로 떡지 묵듯이 하고, 물 마시듯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쇼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금덕을도 안 했는데 무슨 내가 저 이런 데 살겠느냐. 금덕을 했으면 내가 이민을 가든지 좋은 집에 살지. 내가 왜 저 이런 허름한 후진 싸구려 동네에 싸구려 집에 살겠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우 선구자 방송에 나왔는데 신나통을 들고 문재인의 사상 사무실에 들어갔던 내 다섯 형제간 중에서, 오형제 중에서 넷째, 정성재라고 있어요. 형님, 저한테 임무를 하나 주십시오. 그럼 무슨 임무? 내가 김성태 이놈을 내가 지옥거지라도 내가 한번 따라 내가 댕기보고 싶습니다. 그 집을 갖다가 지금, 알아낸 것입니다. 그 집이 그 영우방송, 선구자 방송에 나왔던 그 이 집입니다. 이 집. 이 들어가는 입구, 이 들어가는 입구 출입구입니다. 예, 이 출입구. 이 집이 3층 집입니다. 그 3층 집에서, 이제 이 옆에서 찍은 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찍은 문. 여기, 1층, 2층, 3층. 그런데 이 2층에 이제 불 켜진 요 방이, 김경태가 거주하는 약 15평짜리, 말하자면 원룸입니다. 원룸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이제 그 탐정들이, 갈사 줬어요. 그런데, 이제 탐정들한테 다시 부탁을 하기로, 이 집은 이제 알았으니까, 지가 이 집 말고, 좋은 저, 안젤이나? 뭐, 몰라, 이거. 안젤이가 확인이 안 된 거. 수영로. 안젤이나 아니고. 그럼 뭐 하여튼 센텀 어디에 있는 아주 고급 아파트 시티의 고급 아파트인데 포스코에서 지은 뭐 그런 아파트 옆에 그런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좀 실제 거주하는 거는 저기 차명으로 해놨을 것이니까 좀 알아봐 달라. 그리고 국세청 과표에 고급차 벤츠 마이바흐 그다음에 그 저 뭐이가 그 저 마이바흐하고 또 그 독일제 BMW 750. 그 다음에, 화살표 같이 돼가고 있는 거, 이름 뭐야? 마세라티. 마세라티. 거기 세 개가, 등록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셨네? 예. 어서오세요. 택시 타고 오셨군요. 예? 택시 타고 오셨어. 지가. 아니 보다가 안돼서 이제 버스 타고다가 택시로 탔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비 오는 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정성재를 보고 앞장서라. 이 집 찾아가 보자. 녹음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핸드폰 녹음을.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툭툭 두드리면서 누구세요 안에서 김경태 김성태가 누구세요 해서
아이, 네요! 하니까 문이 열리는데 보더니 뜻밖에도 정성재가 그게 딱 서가 있으니까 저승 사자 본 것처럼 깜짝 놀래더만은 이게 뭐 죽을 바로 그어서 심장마비로 바로 해딱 뒤지 탁 주저앉을 정도로. 근데 얼마나 이 자식이 놀랬느냐 하면은 눈구멍이 똑 튀 나올 정도로에다가 입술이 달달달 문창호지같이 떨더라고 그러대. 사람이 저 날씨가 되게 추우면은 이빨이 달달달달달달 드그드그드그 소리가 나죠. 딱딱딱딱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눈꼬리가 완전히 두 눈이 팍 떨더라는 거야. 그리고 막 얼굴이 그냥 완전히 똥색이 돼갖고 곧 주저앉을까 겁이 나더라 그래. 그래갖고 어이 어, 네, 안녕하세요. 이거 웬일이고 예예예예 어, 통화 괜찮아요? 네, 좀 만나려고 예, 괜찮습니다. 예. 아, 예. 그래가지고 정성재라고 정춘재 씨 넷째 동생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대한 내용이 일전에 한번 그 우리 김성태 선생님을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예, 예. 이 녹음이 너무 잘 만났는데 이걸 나중에 몰래 녹음을 시켰는데 그 녹음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네가 그 문재인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때 참 마음이 아팠다. 필연적인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래 어째서 그리 갔는지 참 궁금했다. 그런 이유는 대뜸하니 하는 말이 나는 분명히 정충재가 대해서 사주를 했다고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 성재 하는 말이 형님 절대 그런 뭐 내 혼자 단독으로 내가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할 만한 그런 어떤 이유가 없는데, 그걸 주장해서, 그래, 그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이제 그 다음 닷새 뒤에 밥을 내가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당신 말이지, 문현동 근계로 인해가지고, 이정옥이다가 뭐 2조짜리 뭐 수표. 그게 그때 한때 그 신문이나 그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 당시. 그게 이제 뭐 해안은행 자기압 수표인가 2조짜리인가. 그게 나중에 다 거짓이라는 걸 판명됐는데 그것이 누수를 타고 나올 때 그걸 보고 자기가 분노를 못 느껴서 자기가 단독으로 사무실을 좀 쳐들어갔다. 그래.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너 형은 참 문재인이하고 얘기를 하지만 문재인하고 우리는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가까이 가본 적도 없고 그럼 여기 문재인은 이 문인동에서 모른다. 그런데 너 형의 작전이 우리 이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10억으로부터 20억 정도의 돈을 편취했다. 그 목적은 내가 검을 도굴 당했다. 그 검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돈을 주는데 세월이 가니까 왜 그 검을 못 찾느냐 하니까 형이란 사람이 머리가 나쁘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은 사람들이 뭔가 이유가 있다. 그걸 노린 기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내 생각이 아마 틀림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 몰라도 너희들도 모르는 걸 나는 정충재를 잘 알고 있다. 2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했으니까 알 거 아니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냥 지도 저는 막 그런 얘기는 다 지나간 얘기 아닙니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그래서 뭔가 석인 전 뭐가 있구나 하는 짐작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좀 옛날에 내 아이들을 봤거든요. 성재가 그리고 어찌 민석이는 참 어디 있습니까? 민석이는 미국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개통의 어떤 지금 관리 매니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밥 먹고 사는 데는 막 큰 걱정이 없게 느껴진다.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정충재가 그 얘기를 듣고 프랜차이즈 7개를 운영하고 내 딸에는 미국에서 식당을 15개를 운영하고
그 경제의 자금을 모두 미국으로 김갱태가 빼돌렸다. 그렇게 이제 막 그 부풀려서 완전히 막 이 각본을 썼다 아닙니까? 그래서 참 한편을 웃었기도 하고 참 저 친구는 뭔가 삐치면은 얘기를 만들어내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믿고 있는 또 시청자도 좀 재밌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제하고 나하고 앞으로 뭐 교회를 형님 다니는 곳에 다니겠다. 그런 얘기. 뭐 특별한 얘기 없었습니다. 너 형의 정체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그런데 네가 해녹 되지 마라. 되지 말고 이제는 다 진앙을 다 틀어버리고 또 네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나. 나도 지금 이 나이에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지금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형님하고 이제 좀 같이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형님 그럼 제가 지금 이 갔다 나온 뒤에 자리 일자리 구하기에 좀 힘듭니다. 그래 내가 좀 그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겠다. 그래 또 내 지인이 어디 일하는데 그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그 지인도 이 내용 사건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충대 동생이 찾아왔는데 그 뒤에 나하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형님 내가 그 일용공으로 일을 하니까 그게 정기적인 수업이 안 되고 또 일이 없으면 또 일도 못하니까 자리를 하나 굳이 마련할 것 같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래갖고 제가 살려고 지금 발부를 치는데 혹시 자리가 나오면은 좀 그 신경을 써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아 좋다. 내가 이 자리가 놓은 대로 우선적으로 정 승제를 지지시게끔 해주겠습니다. 그 학대까지 받았거든. 근데 바로 그날 오후에 방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정충리의 방송이.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일단 그 보려 합시다. 그래가지고 정승재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내가 문자로 밥은 먹었나 하고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놈이 눈치를 채리고 막 전화를 딱 안 받구나. 그래서 뒤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녹취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자기들이 쓸만한 어떤 자료가 크게 없다고 이제 보여지겠죠. 제가 완전히 긴장을 다 안 풀고 제가 그 필요 없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문현동에서는 더 할 얘기도 없고 만천에 다 박혀졌는데 그 뭐 박힐 게 뭐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 이제 저놈은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양산해가면서 자기가 그 체주들한테 그 돈을 받아 쓴 사람들한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재인 백주놈이 김갱태를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 사람이 계속해서 저렇게 한 국가의 대통령을 거론하고 뭐 도굴범을 거론하니까 뭔가 석연치 않다. 뭔가 이유가 있다. 다큐멘터리 작가에다가 과거에 어린 아이들 가르쳤던 국민학교 교사 출신에다가 분명히 제 양반이 그리고 또 얼마나 연기력이 뛰어납니까? 대한민국 참 그 연기 대상을 받아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참 특출한 연기를 가지고 있는데 구함을 지르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기 사실이 안지고서야 이렇게까지 하겠나? 그 이제 딱 자기 계획이 딱딱 맞아들어간 거죠. 예. 네. 근데 좀 뜯어 보면은 육과 원칙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 얘기들이 그 뭐 노무현도 뭐 2003년에 그 대통령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런데 생일을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예. 2002년에 이런 문현동은 이런 일어났는데 2002년이면 김대중 때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대중. 예. 네. 그래서 그 이전에 미국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미국 측에서도 특수기계를 가져가지고 2001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스탠퍼드 대학 지질학자 5명 세계에서 두 대밖에 없는 특수 물리 탐사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그 옹벽에다가 52군데의 새로운 그 시설을 해가지고 그 검사를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안에 공간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8월 달에 검사하고 나서 9월 달에 미국 측으로부터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각서가 날라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시로 이제 내 눈치를 슬슬 보면서, 아니다. 이 지금 김대중 정권하고 부시 정권하고 사이가 나빠서 저놈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 하고 또 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서 2001년 12월 달 가서, 배재 대학교 손효웅 교수의 물리 탐사가 지하의 공간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도 이걸 이용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02년 2월 1일 날 손효웅 교수가 현장에 와서 어떤 물리 탐사 기구를 쓰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그 이틀 뒤에 대학원생하고 저하고 같이 물리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공간이 한 보름 뒤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 분석 결과. 그러니까 정신에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옛날에 박송이가 팠던 굴이 이 안에 조사를 하게 되면 나올 것이라고 벌써 예측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예. 박송이 굴은 담 밖에 수직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이렇게 안을 들어서 파는 줄은 몰랐고. 그래서 아, 이제 찾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이 생각에 많이 그 젖어 있었죠. 그 정성재 씨를 처음 만난 날이잖아요. 거기 그 2층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2년째 거기서 살고 계시다고 그렇게 그 집이 아니고 예. 그 집이 팔리고 제가 바로 그 골목 넘은 길 건너에 아, 다른 집을 예, 다른 예, 2층 집 이사를 했습니다. 아, 근리 찾아왔습니까?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예. 그때 갔을 때는 2층 집이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도 2층이고, 그것도 2층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개하는 건 3층 집이라고 소개를 하네, 이 사람. 아, 3층 집에 2층에 산다. 아, 먼저는 3층. 아닙니다. 먼저는 2층 집. 먼저는 2층 집, 예, 2층 집에 2층에 살았고, 여기는 3층 집에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 거기를 찾아왔습니까? 예. 아, 그때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벌써? 아,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걸 찾아왔느냐. 선구자 방송을 보니까. 선구자 방송에서 거기는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 비슷하게 생겼더라, 지 말은. 내가 그때, 아, 네가 나한테 뭔가는, 거짓말하고 있다 하면서 내가 그걸 안 따졌습니다. 아, 그래? 근데 그 골목이고 나는 이게 바로 길가 집인데 어떻게, 아, 그래, 형, 이 집인가, 저 집인가.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물어보니 이 건너편으로 이사를 갔다고 얘기를 들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중에 방송에 보면은 정충재는 지가 그 차에 있고 그 이제 주소를 흥신소에서 그 의뢰를 흥신소에 의뢰해가지고 알아가지고 내가 찾아왔다는 거죠. 내 그렇죠. 주민등록을 알고 있으니까 그 집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거는 제가 작년 12월 23일에 이사를 했는데 그 정승주 얘기가 그 동네에 78살 먹는 노인한테 물어보니 김경태라는 사람이 여기 이사를 와서 여기 잠을 잔 건 한 두세 번? 서네 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이사에 와가지고 다른 데 한 번도 밖에서 자본 적이 없거든. 여기 쭉 찾았는데. 그래서 그럼 다른 데서 잘 데가 없잖아요. 예, 아니 그런 게 그 76살 먹는 노인이라고만 얘기했지.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그 소재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 정도 나와야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뭐 자기가 이제 그 구상해서 만들어낸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청자들이 조금만 냉정하게 흥분하지 말고 정충기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허전투성이거든요. 막 그 뭐 한국은 특유의 감성에다 호소를 하고 애국운동 하는 것처럼. 저 친구는 참말로 그 공산사회가 되면은 빨간 완장 타고 날뛸 놈입니다. 자기 동생이 그렇게 어려운데 도와준데도 조금 비투로 하니까 바로 동생을 빨갱이라고 내 모르는 거 보십시오. 참 끊임없이 말을 쏟아 만들어내네요. 끊임없이. 예, 그런 게 이제 저 이번에는 제가 위험하니까 저 그 방송을 안 하고 정관제를 내세워 가지고 또 그 뭔가 그 뭐 하프를 다니고 뭐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저걸
이제 뭐 세끼 밥 먹고 뭐 별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아우 참 웃겼습니다. 그 영상 보셨어요? 예. 그 저기 정관재 씨 나와서 하는 영상? 아 예. 그 정관재는 자기 이름을 그, 정관재라고 그래요? 아니고 이름을 다르게 하대. 아 그러니까 이 사람 어제 예. 전화 왔던 사람이 예. 정모 인규가 뭔가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예. 나는 또 인규라는 그 정충재 씨 친구 그 사람인가 했는데 그 사람이 이 검찰에 가가지고 저기 그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예. 이렇게 다 밝히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는 정관재 동생을 내세우고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안 밝혔군요. 예, 정관재 아닙니까? 바로 그 정충재 바로 밑에 동생. 과거에 그 사건 났을 때 2002년 6월 달에 정충재를 고소할 때 그 고소장에 도장 찍었던 친구입니다. 우리 형 같은 사람은 반사회적 인물이고 완전히 이는 우리 집안의 그 완전 원흉이다. 장자로서 도저히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정관재, 정승재가 도장 찍었습니다. 고소장에 2002년에 6월 달에. 그러니까는 정관재, 정성재. 예. 그러면 이번에 그 부산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정관재 아닙니까? 그래 이번에 그 나와서 최원이 그 방송에 나온 친구가 정관재 둘째. 둘째죠. 예. 둘째는 그때 당시에 고소에 참여하진 않았어요? 했습니다. 그때도. 거의 정관재 했습니다. 하고. 그때 그 문현동 그 금이 안 나오고 나서 예.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고소할 때 같이 예, 했습니다. 정관재 둘째 동생인 정관재 씨도 고소에 예. 참여했던 사람이다 이거죠? 넷째 승재도 했고요. 넷째도 했고. 예, 했고. 그리고 그 뒤로 그 정관재는 저 산청의 그 맹동 마을에 정충재가 글 쓰는 울맹 산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저도 거기서 같이 잠도 많이 자고 했지만 거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기 형의 행위가 괘씸하다 해가지고 불을 자기 형의 행위가 괘씸하다고 해서 아주 이놈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를 거기다 모셔놓고 그 정관재의 친구가 사찰의 법사였는데 거기다가 1억 2천을 쇼킹했습니다. 팬치했습니다. 1억 2천 누가요? 정충재가. 형이, 정충재가? 예, 예. 그러 나중에 이제, 이 관재가, 관재도 모르게 자기 관재의 친구 박처사라는 사람한테 1억 2천만 원 팬치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막 자기 부인 뭐 차도 사줬다. 그때 당시 이제 정관재가 그 울맹 산방에서 자기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모시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 한들에 그, 보일러도 없는 방에 전기담요 하나 깔아놓고 있는데 15만 원 한 달에 생활비 둘이 생활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오도 가도 안 하고 전화만 한 번씩 하고 돈 한 달에 돈 15만 원 붙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관재가 알아보니까 자기 친구한테 1억 2천 받아가지고 막 쓰고 다니면서 자기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불효하고 네, 그래서 그 집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갖고 소방서 오고 동네 의장이 막 그 불을 끈다고 난리가 나고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이제 진주에 뭐 주택공사 그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에 있을 때 경찰에 또 신고했습니다. 그 정관재가 신고해가지고 형을 저 형을 또 신고했습니다. 그때는 왜요? 그때도 이제 형으로서는 도저히 이는 막 폐륜아. 자기 어머니가 그래 했는데도 그런 행위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자기 어머니 돌아왔을 때 나타나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 돌아왔을 때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는 지명수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지간에 생각할 때는 행위 아니고, 뭐, 이 원수죠, 원수. 근데 또 저기 이제 세치 혓바닥을 가지고 막 거짓말을 막 하니까 정관제를 또 이 아예 회유를 해가지고, 너가 그 속았다. 김경태한테 속았다. 그 놈들 어떤 놈들인데, 그, 너 돌리시라고 다 모두 금을 빼갔다. 아 그러니까 이게 또 넘어갔어. 정관재가.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거긴 부산 집회에 나와가지고 그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던 거예요. 뭐냐, 그 각본을 이제 저기 형이 써줬겠죠. 니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보고 아, 충재가 각본을 써줬구나. 그래가지고 그 형은 뭐 그 당시 한 10년만 해도 저 형이 하는 말이 니는 앞으로 내가 금을 찾으면은 한 300억 주면 되겠나 하고 막 얼음장을 놓으니까 이게 또 그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중심을 못 잡아요 애들이. 마치 형이 그 동생한테 정관재한테 네 300억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 예. 예. 그래가지고 한 때는 관재가 뭐 야외에다가 집을 짓고 뭐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막 그림을 그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다 듣고 있었거든. 뭐 나름대로 그분들은 뭐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아 그렇죠. 네. 예. 그 둘째 동생하고 넷째 동생은 그 형에게 계속해서 계속 피해만 입고 그렇게 살고 있는.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너무 저 성재 놈은 애가 참 그 당시만 해도 애가 똘똘하고 그 의리의 사냥이라고 내가 그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로 돌사라고 해가지고 참 우리가 잘 지냈는데 왜 저렇게 허무하게 허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불쌍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제 그 방에 들어가 본죠. 한 15병, 16병인데 그게 옷가지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세탁기, 냉장고, 테레비, 큰 대형 테레비라든지 이런 거는 돈이 있는 사람이 가진 거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가진 거하고 딱 보면 그 포시가 나죠. 근데 돈이 그냥 돈 냄새가 풀풀풀풀 온 방 안에 나더랍니다. 아, 온 방 안에 그만 저 밥도 해먹기 때가 있는데 그냥 뭐 가구 하나하나가 양아치 가구가 아니고 그 양아치 가구가 돼야 물론인데 그런데 양아치 가구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전부 다 그만 반질반질하게 그만 이 최고급으로 그만 아마 융기가 잘잘잘잘잘잘 흐르더랍니다. 선구자 또 선구자 영우. 방송 공주로 방송 영우 방송 같은 이런 영혼을 팔아먹은 이런 놈들도 불러다가 또 쇼했지. 가구 또 갈아놓고서는 또 방 안에 촬영하면서 또 비춰주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 됐어. 선구자 선구자 봉주로 영우 너희들 불명 맞고 지옥 가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사죄해. 본론만 합시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날 이제 정성재가 바로 그냥 막 칼로 차고 들어왔는가 싶어. 칼로 갖고 막 뭐 목을 닦아 싶어서 이놈이 처음에는 막 경계를 하고 막 굉장하더니 아이 차츰 이놈이 이제 그거 이제 본색을 알아차리고 그럴 마음이 아니라 하는 걸 알고는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자고 이러면서 자주 연락하자고 이렇게 초치를 하더랍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은 헤어졌고 딱 그로부터 닷새인가 엿새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온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도둑놈 소도둑놈 삼천포 이 목소리가 이제 캐치가 됐어요. 양이 많습니다. 그 속에 별별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제가 이제 조목조목 하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충재 씨가 말한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는 문현동 금독을 핵심 중 하나로서 금을 차지해서 갑부로 살아가는 자인데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는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고 실제로는 외제차가 여러 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두 번째로는 동생 정성재가 사는 집을 찾아갔었는데 10여 평 되는 집에 있는 가구는 부티가 나는 가구들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시청자들에게 김성태는 역시 금으로 부자로 살고 있는 티가 역력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충주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김성태 씨는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타고 다닌 적이 없으며 선구자 방송과 최근 부산에서 나현철 씨가 입원하고 있는 요양원을 함께 방문하기 위한 만남이 있었을 때에도 버스와 택시를 타고 왔으며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수십조 원의 지분으로 거부가 되었을 사람이 그런 위장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사는 전셋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구자 방송이 취재차 처음 방문했을 때인 2019년 2월에 찾아갔을 때 10평 남짓한 2층 방으로 그 안에 놓여있던 가구들은 정충재 씨가 말하는 것처럼 부티가 나는 그런 유의 가구는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 후 근처로 이사를 하여 마찬가지로 10여 평 평수로 옮겼다고 하는데 옮겨진 이삿짐은 새로 장만한 것이 아닌 그대로 사용하던 것을 옮겼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인데 정충재는 마치 본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인 줄 모르시는 분들은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입니다. 수많은 거짓 증거 중에서 우선 첫 번째는 자신이 금강이 열리는 그날에 문현동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현장에 없었냐고요? 정충재는 먼 언덕 높은 곳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죠. 참으로 기괴한 행동이죠. 두 번째, 금계자루에는 원래 금이 있었는데 다 꺼내고 돌을 채워 놓았다고 정충재는 주장을 하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직경 60cm 구멍으로 300에서 400조 원 규모의 금계량을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들까요? 혹자는 그 량이 63빌딩 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금을 직경 60cm 구멍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짜로 금을 도굴하려고 했다면 금만 꺼내고 덮어버리면 그만이지 자루에 돌을 넣어서 도로 집어 넣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고지 듣는 여러분들도 비정상적이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냐하면 꺼내는 것도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꺼낸 후 자루에 다시 돌을 집어넣고 굴 속에 집어넣는 것은 더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노출이 되고 사진들이 찍혔을 터이고 오랜 작업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상황이겠죠. 또한 영상에서 보시는 자루에 금이 담겼을 경우 그 무게는 1000kg 이상 나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000kg이면 성인 몸무게 100kg 되는 사람 10명인 것입니다. 이쯤이면 1톤인 1000kg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인 줄 아시겠죠? 이러한 무게의 자루를 굴속 좁은 통로 1.2m 내외, 높이 2m 공간 내에서 중장비도 들어가서 움직일 수 없는 장소에서 그렇다고 인력으로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곳에서 무슨 수로 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충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강이 열리는 날 언덕에서 망원경으로 보니 물줄기가 30여 미터 치솟아 3시간 넘게 뿜어 올랐다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은 믿어지시나요?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실제는 잠깐 동안 나왔을 뿐입니다. 정충재의 말대로 직경 60cm 구멍으로 3시간 넘게 30여 미터를 치솟았다면 그 일대는 물바다가 되었어야 하고 그로 인해 민원이 폭주하여 관공서와 경찰에서 나와서 난리가 났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래도 믿어지시나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충재는 금강이 열리고 나서 백준음 김성태 씨로부터 뺀치를 당하고 신변의 위협을 받아 도망다녔다고 변명을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고요? 정충재가 말하는 당시 2002년 3월 2일에는 백준음 씨는 관여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언제 최초로 부산 문현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백준음 씨가 알게 되었는지 김성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충재 씨는 뭐 3월 2일 날 네. 자기가 그 백준음 김성태 씨로부터 뺀치를 당하고 신변의 위협을 받아 도망을 다녔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제 이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죠.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3월 2일이면은 아직 백준음 대표님이 관여를 안 하고 있었던 때로 알고 그렇지,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백준음 사장을 만난 날이 3월 12일. 예. 그리고 서울 백준음 사장 사무실에서 정충재하고 만난 날이 나와 같이 갔습니다. 3월 13일입니다. 아, 그때 만난 이유는 그 지하에 굴이 발견돼 가지고 그 녹음 그 녹화를 촬영을 한 걸 가지고 만났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3월 22일 날 그 촬영했습니다. 아, 촬영도 뚫고 바로 촬영을 한 게 아니네요. 아,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3월 2일 날 뚫기는 했는데 예. 3월 22일이나 돼서 촬영을 지하에 그 무인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잠수부가 들어갔나요? 아니면 무인입니다. 아, 그때도 무인 카메라로 일단 예, 예. 1차 촬영을 했고. 예. 그다음에 잠수부가 들어간 때는 언제예요? 5월 25일. 5월 25일. 예. 아, 최초 그 모든 사람이 모여서 공개한 거는 5월 27일.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 땅속에 있는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 뭐 근데 정승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요? 예, 예. 내가 오라고 연락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2일 날 금광이 열린다고 하는 시초한 그날에는 백준음 대표님하고는 무관한 그런 때였네요. 예, 저도 그때 몰랐고. 현장에는 있었잖아요. 우리 김성태 씨는요. 아, 그거 제가 떨붙으니까. 예, 그때는 있었지만은 그 예. 밑에 상황은 이제 몰랐었다는 얘기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금을 도굴했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양의 금을 왜 도굴을 할까요? 당시 금 발굴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굴을 하는 거였지 몰래 금을 빼돌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금을 발견하여 합법적으로 보상을 받아도 엄청난 거부가 되는 것인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굴을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리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몇 가지만 짚어봐도 정충재가 이야기하는 문현동의 금도굴 이야기는 자작극 사기로서 이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 가시지 마시라고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분처럼 부산 문현동의 금도굴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뭐 황대표 고생 많습니다. 아, 네. 정 선생님. 아, 예. 어떻게 좀 해소는 되셨어요? 아니, 저도 뭐 알아봤는데. 네네. 그 황 대표님 말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파악을 하시다 보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저 전국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네. 그 어제 그 부산 광복동 있지, 그죠? 예. 거기에 정진구 선생님이라고 나와가지고 어제 양심 선언했거든요. 정 누구요? 정인구. 정인구요? 예, 와가지고. 예. 그 생생한 그 금도굴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네. 예. 어제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이 내 오늘 죽어도 여기 죽겠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 제가 그걸 보고는 오는 게 맞는지 저도 뭐 헷갈리고 이래가지고. 네, 그거요. 여보세요? 예.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래가 내가 전화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황 선생님께서 긴가민가 했는데, 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광복동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 그것도 거짓말입니까? 예, 농후합니다. 그거.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걸 인정하는데, 이제, 어제 아래 공개적으로 그분이 이제 그 생중계로 나와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사람이 가짜배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 선생님, 예, 너무 딱하세요 정말로. 이렇게 그래요? 우파들이 이렇게 우매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판단 능력이 없으세요?
아니, 상식선을 벗어나는 것까지 그렇게 믿어버리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와가 말씀하는 것 대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 거짓이네, 그죠? 아, 거짓이죠. 금이 안 나왔는데 무슨 금 나오는 걸 봐요. 뭐, 노무현이 죽었던, 자살을 했던, 예? 그 김홍거리가 미국에 뭐, 몇만 달러의 뭐, 재산이 있던 없던 간에, 그거는 부산의 문현동에 예, 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까? 선생님. 예. 너무 금도굴에 지금 빠져 계신 것 같아. 안 빠졌는데, 워낙 국민들이 마음이 두리고 쫄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저도 안 나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 선생님처럼 이렇게 예, 빠져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러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정 선생님뿐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지금 나서는 사람들은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보고 영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 선생님의 예. 그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 저하고 같이 만나서 김성태, 울진의 최상훈 씨, 또 부산의 그 나현철 씨 이렇게 다 이렇게 직접 한번 눈으로 목격하고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요, 가짜 영상이요. 일부러 찍어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지금 국민들이 그걸 안 믿어요, 지금. 아니, 제가 찍은 거라니까? 새로운 그런 현장에 체험자가 계시가지고 계속 공개적으로 목숨 걸어놓고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와가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거기 더 실려가는 거 아닙니까? 황 선생님께 보시더라도. 그게 아니죠. 그거는 우리 그 정 선생님이 그쪽을 믿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중립적으로 평생 살았는데요. 팩트는요. 팩트는 부산 문현동에서 금이 안 나왔다라는 게 팩트예요. 예? 팩트, 사실. 지금 문재인 진실. 이 새끼가요. 그 이제 중국 금이라가지고 코어 걸려가지고 시인들 하고 있거든요. 공산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맞아 그게 이지죠. 지금 바이든하고 이 아니 그거를 어떻게 뭐, 아니 그거를 어떻게 다 전부 다 부산 문현동 금하고 다 연결을 시키세요? 그래, 지금 저 봉주라고 영웅하고 까만 옷 입고 다니고 서경석이 오늘 또 이야기하면 몇 시간 걸립니다. 내가 이야기 안 할게요. 서경석이 김재롱이가 나경수하고 최지 지금 저 광화문에 거기에 어? 거기 저 있잖아요. 조원영이 김은하 최진 명진이 김달랭이 뭐 모든 사람들이요. 어제도 내가 이희범 대표하고 지옥순에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내가 통화를 하고 난리 지겠어요. 뭐라고요? 2중대 3중대가 생기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국민들이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부산 갔다 왔는데요. 내가 말씀 안 드려도 그분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황 선생님께서도, 나는 뭐 깨끗하다고 보는데. 아, 저 깨끗해요. 깨끗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깨끗해요. 금 조각도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예? 이제 우리가 매 사람들이 참고 숨겼다 해가지고, 이거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니, 뭘 넘어가요, 넘어가기는. 예? 지금도 다수 광명하고. 아니, 양심적으로 아니,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 똑바로 사시라고 내가 전화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모든 사람이 이제 양심 선언을 하고 온 상태에서, 유일하게 황 선생님께서 오직 그 길로 가시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수많은 사람이 양심 고백하고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우리끼리 깨끗하게 용서받고 화석하고, 내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목숨 내놓고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아니,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몰고 가는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네. 계속해서 지금 예? 미국의 대선은 부정선거라는 것을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집하고 촬영해주고 그래 살지 마세요.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대신 잡혀갈게요. 잡혀가고 황 선생님은 깨끗하게 살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대신 죽어주고 돈 걸어 이 촬영금 비하고 내가 다 줄게 주고 더 이상 그쪽에 있지 마시고요. 저한테 와줘. 같이 예우 운동 합시다.
선생님, 선생님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저한테 오세요, 황 선생님께서. 그런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정말 저를 이렇게 화나게 하실 거예요? 화나게 아니고 지금 정보가 많이 나오잖아. 내가 정보를 밝힌 게 아니고. 아니 그 정충제 말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내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제 뭐 말을 잘 아니 지금 정 선생님 지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저는 60년 경자생 개띠입니다. 아니 60년생인데 아니요 경자생 같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경자생 지띠고 60이면 61살이죠. 에 61살이면은 아니 젊으신 분인데 왜 어떻게 그렇게 그 사리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부터 이 못된 놈들하고 이그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 황 선생님께서 참나 내 기가 막히신.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요거는 지금도 자수 양심 고백 부정 선거하고 5만 넘 다닌다. 지금 내한테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보호해 드릴게 오세요. 아이고 참나. 그걸 이놈들이 가져놓으라는 게야.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하시는지 어디를 넘나들고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네?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바로 돌아오세요. 내일 모레 저 부전시장에 또 가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연설해 주세요. 지금 전향을 오리지널로 세계적으로 하시면은 네.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황선진님도 더 이상 그쪽에 더러운 놈들한테, 응? 그, 뭐, 초선인가, 응? 그 가짜배기 두루마기 있고, 그 더러운 놈들하고 같이 있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고. 인정이 아셨습니다. 네. 아유,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감추고 일을 한다고 고생 많아서요. 맞거든요. 언론이고 전 세계적인 가짜비기 언론하고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많았고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황 선생님께서도. 뭘 숨겨요 숨기기는. 황 선생님께 숨긴 게 아니고 이제는 참, 세계적... 지금 이 대화한 거 그냥 네. 유튜브에 그냥 공개를 해도 꺼리낌이 없으신 거예요? 100% 바로 하세요. 나 전화 얼굴 하라고 전화 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네. 예, 이 대화한 내용을 유튜브에 아니, 오히려 내가 그래서 공개 방송하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황 선생님, 저한테 오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세요. 여러분도 밑에 있지 마시고 오세요. 제가 남은 인생을 갖다가 멋지게 하면 올바르게 사도록 내가 만들어 드릴게 오세요. 이거는 방송을 바로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이것도 지금 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한테 바로 오세요. 들어가세요. 편히 쉬세요. 좀 쉬셔야 될 것 같아. 우리 정선생님. 뭐, 오랫동안 들어줘가 내가 좀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에이, 그렇죠. 뭐, 여느 사람 같으면 그냥 끊어버릴 텐데. 제가 어제도 이미안 목사님하고 이범이하고 조국순이하고 서울에 유명한 사람들하고 몇십 명을 통화를 했어요. 빨리 돌아오시라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래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 압니까? 말씀드릴까요? 뭐라 그러세요? 저보고 조금만 참아달래요. 자기 마음의 정리를 하겠다고요. 아,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또 알아보세요. 이거는 수십 명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나라가 청이 낭떠러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저기. 돈 몇 번에 휩쓸려가지고 절단 왔는데. 네네네. 이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네. 저보고 조금만 참아달래요. 아, 그래요? 마음이 정리할 시간 달래요. 아, 제가 그럼 임요환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 통화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예, 물어보고. 하시고. 예. 뭐, 황 선생님께서는 저는 개인 감정도 없고요. 뭐, 우리 인생이 살면서 인간적으로 저 황 선생님 살리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전 죽을 짓도 한 일도 없고요. 그거 없는데, 이제 통화를 네. 하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선구자 방송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뭐,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 말씀을 드려왔고 예, 예.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 방송 선거자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그렇죠. 예, 아닌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오고 네, 네. 있는데 네, 네. 이분은 그 금도굴이 맞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실갱이를 하다가 아 그렇군요. 예, 본인이 자기가 예, 뭐 저기 그 엄마 방송 대표 뭐 또 임요한 목사님 예. 예, 등등 여러 사람들하고 예, 많은 통화를 하면서 예. 최종적으로는 예,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 예? 그건 뭐 잘못...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어 그러냐고 제가 그럼 한번 임요한 목사님한테 통화를 해보겠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제게 네,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그 예.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달라. 예? 전혀 뭐 그런... 돌아가겠다. 예? 저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냐는 얘기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럴 리가 없을 건데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걸 분별에다가 보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분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전화가 걸려가지고 얘기하길래 나는 최원 교수와 그 그냥 식사 한 끼 정도 한 것밖에 그 아는 바 없고 응?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특별하게 아는 바가 없다. 응? 네, 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한 거지 뭐 그게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정충재는 자신이 저질러놓은 문현동 금괴 발굴 명목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하여 탕진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백준음과 김성태를 비롯한 20여 명이 정충재 자신을 감옥에 보낸 후 금을 빼돌려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애써 설명하기 위해 없는 마이바흐를 비롯한 외제차들을 등장시키고 10여 평 전셋집에 부티가 나는 가구들이 있었다고 억지 춘향을 부리는 것인데 이러한 정충재의 말은 다 거짓으로 이런 삼류 소설이 재미있다고 방송을 보고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덜 떨어진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충재가 얼마나 형편없는 소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얼른들 거기서 빠져나오셔서 공연히 억울한 사람들을 향해 죄 짓지들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현동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차분히 이야기를 듣노라면 이해가 충분히 되고도 남았을 내용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진실을 말하는 자를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정충재의 말에 의하면 금계식과 320조 원의 채소지분 10%만 해도 32조 원을 가졌을 백준음 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구독자와 조회도 얼마 되지 않는 유튜버들 앞에서 몇 년 동안을 해명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믿어지시는지요? 32조 원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고 있겠는지요? 아니, 3조 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부산 문현동의 금을 파헤치면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수 있다면서 자신들을 믿고 지지해주고 후원해달라는 그런 방송에 현혹되어 태평의 김일선 씨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하여 후원을 해 주셨다가 실망만 안겼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정충재와 최우원 씨가 같은 수법의 방송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속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300 블랙전사 대표 맥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감동이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엽서. 벌써 이게 이 애국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 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게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 게 없어요. 우리 우파 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이 엽,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되어 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 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한 세트당 9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을 10,000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 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음흠.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아, 이거 너무, 이거는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 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요즘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 삽니다. 아,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진정한 또 리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가운데서 저한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언 있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 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